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 양주에 있는 노고산으로 산행 왔어요. 오늘의 코스는 술고기에서 출발하여 노고산 정상을 올랐다가 사마리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8.8km, 이동시간은 4시간 걸렸고 최고고도는 487m입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같이 산행해 볼까요? 술고기까지 버스 노선은 경기버스 34번과 서울버스 704번이 있습니다. 술고기에서 군부대 옆길로 들어갑니다. 마당을 아기자기하게 장식한 집을 지나면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정상까지 3.3km네요. 오늘의 산행은 출발부터 깔딱고기입니다. 5분 정도 오르면 쉴 수 있는 벤치가 나옵니다. 정비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몸이 풀리기 전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첫 번째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군부대 철책 구간입니다. 오르고 또 오릅니다. 나무 사이로 노고산 정상이 보입니다. 군사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북한산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사패산도 조망이 됩니다.
정상의 군부대를 위해 갑니다. 드디어 정상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산 완전체가 조망됩니다. 노고산은 백패킹 박쥐로도 유명하답니다. 인증샷도 찍고요. 오늘의 하산 방향인 금발 저주시까지 3.1km네요. 하산길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주로 다른 등산객들은 흥국사에서 출발을 하는데 흥국사 코스보단 오늘 제가 온 솔고개 코스가 훨씬 편하답니다. 북한산 주산인 삼각산은 언제 보아도 멋집니다.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을 삼각산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이정표가 없습니다. 오른쪽 길을 따라갑니다.
짐바위 저수지에 도착했네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